엇갈이가 없다고 지금 저를 모른 척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엇갈이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육지가에? 그러니까 뭐뭐뭐뭐 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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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째 뭐 있는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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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페라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바나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느껴진 것은 여러분들은 싹바가지들이 많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진짜 수장 바나나로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은 실제로 저에게 도움을 받은 저의 소중한 동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같이 개구장이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점, 그런 멤버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반갑다룽. 자, 뒤에 가서 앉아보세요. 안녕하냐, 고맙소. 맞지 맞지. 아니 병신 뭐 하는 거야? 현재 은별이가 엉덩이에 씻지 않아서 종기가 생기는 바람에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계속 말했지. 너 바디워시 씻어 안 써? 써. 너 엉덩이 종기 있어 없어? 없어. 너 바디워시 씻어 안 써? 씁니다. 너 엉덩이 종기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야, 너 바디워시 씻어 안 써? 깨끗해. 어, 좋아. 야, 나 치워졌어. 아버지, 아버지. 아니. 엉덩이 종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내가 바디워시를 꼼꼼히 닦으라고 했잖아. 잘 씻어요. 아니, 내 생각에 그거야. 팬티가 난 작아. 시작하기에 아까 말한 대로 제 페라리 이런 상태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시청자분들이 페라리가 없으면 바나나가 아니다 이러면서 조리돌림들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드립을 오늘 좀 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을 제가 이미 듣고 다 준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근데 진짜 솔직히 깔게 없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데. 민박 가시는 건가요? 진짜 궁금한 게, 네? 뭔데 거기 앉아 계세요? 왜 시작한 거였어?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다시 제 뭐가 보이, 뭐가 보이는 거야? 코가 너무 커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페라리도 안 보이고. 자들 진정하고 이제 원색적인 비난 잠깐 내려놓고. 네. 싫은데 싫은데? 아직 아니라. 야, 공기네. 페라리가 없다고 지금 저를 모른 척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엇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육지가에? 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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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째 뭐 있는데. 저는 차랑 사람의 정체성이랑 똑같이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반문을 하실 분이 있으신지. 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야, 그게 뭐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쪽이 어때? 그런 식으로 차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아닌 척 불리함? 맞죠? 아니 저는 좀 자랑했을 뿐이지 내가 뭐 차와 함께 존재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자 아니 이게 아니라니까. 잘못 알고 있다니까. 자, 저는 나는 클럽 갈 때도 페라리 안 끄고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는 별개로 두죠 그런 사람이에요. 네. 아니 저번에 클럽 앞에서 뭘 클럽 가는 거야 하고 택시 타고 집 가가지고 말할 자고 다시 오는데 다시 왔어. 화를 냈어요. 집어넣고 있습니다. 해변을 가야 되는데 페라리를 끌고 가야겠다며 한참을 고민하셨어요. 그거는 뭐죠? 안 끌고 왔잖아요. 아 근데 정확한 거는 그렇게 항상 끌고 다니진 않아. 그럼요. 여자 만나러 갈 때는 페라리, 남자 만나러 갈 때는 스쿠터. 자자자, 저도 여기서 반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성분들은 페라리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차가 너무 튀고 오히려 제가 합방할 때 이렇게 매시러 가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세단을 타고, 오히려 남자들이 스포츠카를 탔을 때 더 신납니다. 근데 여고생 졸업식 다 페라리 타고 왔죠? 여자 네. 입장에서 대변하겠습니다. 싫어한 척 하는 거예요. 여성을 대변한 유사 여성께서는 유사 여성 우리요 유사 아나나 씨. 페라리에 여성을 태운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돼? 그러니까 다 말해보세요. 다 말해보세요. 진짜 다 말해보세요. 클럽설이 있지 않아요? 아 클럽설은 있지.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 있고 마니가 온다 그래가지고 한데 저기서부터 이제 들려. 클럽 음악보다 더 세게 들려. 클럽설은 왼쪽에 들려. 나 온 다음에 주차장이 없어. 가면 창문 지금 내려. 아 죄송한데 이거 페라리 저 빼주세요. 저. 그리고 나는 진짜 미안한데 그 뒷좌석에서 그 마니가 여자 속옷을 입는 건가? 나 마니 속옷을 입는 건가? 아!
포인트 뚫려 있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차라리 있던 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없던 일을 너무 이렇게 진짜처럼 있던 얘기하시면. 거예요? 그거 김은별이 말할 겁니다. 네, 뭐죠? 위에 속옷이 나온 게 아니라 밑에 여자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발기부전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페라리가 없는 와나나는 발기부전일 거예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와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페라리가 없는 와나나가 왜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느냐. 네. 여자와 좋은 기류가 흘렀어요. 아하. 분위기가 좋아요. 아하. 그럼 그때 머릿속으로 스칠 거야. 만약 페라리 없다면 어, 나 페라리 없지. 이런 고추가 죽어서? 나 저기 첨가 하나 해도 돼? 아, 실제로 영국의 연구 결과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량과 남자의 사이즈는 반비례한다. 배기량이 클수록 사이즈가 작다.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와앙! 그런데 형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페라리가 없는 와나나보다 페라리 RC카를 가진 조은호가 이 정도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일리 있어요. 아, 심지어 아우디 오더. 아, 아우디. 아 맞네. 난 아우디가 있잖아. 야, 누가 아래야? 와나나님 G80 타고 부끄러워서 맥도날드 DT도 못 가잖아요. 차이점이 있는 거 알아? 페라리를 타고 가면은 딱 들어가서 어, 커피 한 잔이요? 싹 하고 나와 그냥. 근데 G80 타고 가면은 배고프지도 않는 거야. 세트로 다 시켜. 있어 보이려고. 제가 사실 페라리가 집에 있는데 소리를 맡겨놔가지고 알잖아요. 제가 지금 제가 그렇게 두고 절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어? 뭔지 아실 거예요? 실화가 뭔데요? 어 실화인데요 이거? 실화예요. 잠깐만 이거? 왜요? 하나 물어볼게요. 뭐죠? 키보드에 주유소가 있나요? 맞아요. 아 야 감동실하다. 돈 주면 안 하실 거예요. 작가님이랑 저랑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네?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그날 작가님이 페라리 어디 맡겨가지고 K5를 탔는데 K5는 주유구가 왼쪽에 있고 어. 페라리는 오른쪽에 있어요. 오케이. 근데 맨날 페라리 타니까 K5를 탄 채로 주유기 왼쪽으로 가버리고 어.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창문을 툭툭 두드리고 왜 엿다 대요? 건너편으로 가셔야지 이랬는데 작가님 거기서 그럼 아 네 네 이러고 가면 되는데 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오랜만에 서브 차를 기분이 나쁘잖아. 어. 주차 보고 초보처럼 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어. 아, 나 이 차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 나를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어, 너무 투자하시면 대부끄러워. 아, 정혜안 씨, 조용히 하시고요. 원호가 네. 페라리로 네. 상행시할 거거든요. 자, 조은호 페. 잠깐만, 잠깐만. 저요? 원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원호 하겠다는데 왜 무시해요? 하겠다는데. 하고 있다잖아. 해, 해, 해. 해! 해버릴까, 이 새끼? 준비했구나. 라면도 못 얻어먹게 생겨가지고 우리 이제 페라리도 없잖아. 연이 언니 너무 무서워요. 와 나 이거 진짜 진짜 애드립이에요 여러분. 나 이거 한번 믿어줘 진짜로. 아니 나 이거 진짜 팩트 기반이어가지고 근데 하세요 뭐든지. 아니, 클럽을 갔지 않습니까 완이랑. 클럽 바로 앞에다가 페라리를 댔어요. 근데 저기 이제 술집에서부터 진짜 아린다운 여성분들이 어. 뭐 페라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힐끔힐끔 보시면서 이렇게 갈까 말까 하고 있는 거야. 어. 근데 이때가 이게 잠깐만 완이가, 잠깐만 왜, 잠깐만 왜요 왜요 알 것 같아요. 아 뭐야 이거 봐. 근데 완이가 갑자기 나를 이렇게 얘기하더니 잠깐만 안 들어가고 잠깐만 아 잠시만 삐빅 열어 트렁크 열어 갑자기 컵 하나 먹어 걸어와 그리고 가만히 있다 아 잠시만 차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진짜 마지막에 가만히 앉아있었어 근데 여성분들 끝까지 와나한테 말 안 걸고 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웃기자고 본인한테 약간 유머 포인트처럼 한 거지 아, 아니잖아요 이런데도 발기부전이 없어 씨발 잘 선다고 씨발 솔직히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끝나고 더블아웃 안 가기로 어, 박스, 맞지, 약속해줘요 아니 근데 어차피 못 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차가 없으니까 조금 각오가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와나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들은 페라리가 없던 시절부터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방송적으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와나나로서 정의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자리가 페라리로 메워진 게 아닌 인간 정의안으로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요 둘은 제가 K3 시절부터 있었으니까 벤츠로 그쵸? 바꿀 때도 어. 저는 봤죠. 그쵸. 벤츠로 바꾼 다음날 저한테 의수됐죠. 야! 나 차 벤츠야! 새 차를 샀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할 수 있는 근데 와나나 이대상쟁이 바나나툰 페라리인데 둘 다 없으면 차라리 독거노인 노가 둘 다 없네 지금? 페라리 들어찬 연골 말고 남은 게
네, 오늘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방문했는데 몇몇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좀 비싼 차를 탔다고 꺼드럭댔던 경험들이 몇 개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겸손하면서 스스로 완화나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와빌리지가 팬카페를 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열리진 않았는데 이 다섯 명에 대한 방송 후기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또 그거 뽑아가지고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페 활성화를 할 여러 가지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중요합니다. 카페 가입할 때는 몇 호 주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저는 이제 전달 사항이 끝났고 오늘 콘텐츠 보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